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곧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명칭들을 구사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한 목소리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이 2절에서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네. 이단 그 교단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이름을 갖다 쓰고 있는데, 그 안산홍 그 증인회인가요? 그들이 이름을 바꿨죠. 근데 그것과 혼동해서는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왜 이 교회가 왜 하나님의 것일까요? 이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사람의 교회,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누가 주인이시란 이야기일까요? 네, 사람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 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형편에 처한 교회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문제의 종합병원, 숱한 문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가 하여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숱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주인으로 됐기 때문일까요? 자, 양쪽 중에 어떤 것이 이들의 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또 문제를 야기시킨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들이 주인으로 됐기 때문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극한 타락상을 그렇게 보였고 숱한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이 고린도 교회를 살피면서 사실은 한국 교회와 너무나도 오버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쉽게 상상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또 많은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네, 사람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람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톨릭은 이 교황 하나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지만 우리 개신교는 수많은 교황들이 있다고. 누가 교황 노릇하느냐면 각 개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교황 노릇하고 있다고. 저는 어느 정도 맞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그 교회의 각 담임 목사들이 교황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인들. 교인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까요? 네, 주인 노릇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담임 목사들의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담임 목사들만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교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 사실은 내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내 문제.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이 하나님의 교회의 완벽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그 본질에서 벗어났는지를 깨닫게 하고 다시 본질로 회복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그것을 우리에게 왜 제시하시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탈되어졌는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다고 생각해요. 그 회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진정한 부흥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옆 분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 권면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우리 부흥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네, 옆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몇 주 전부터 제가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네, 부흥은 성장과 같은 언어가 아니라고. 성장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장은 수적인 늘어납니다. 근데 부흥은 뭐냐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네. 근데 우리는 자꾸 부흥을 성장과 혼돈해서 사용을 하죠. 그렇죠.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다. 자꾸 부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부흥 아니에요. 성장했어요. 성장. 근데 부흥은 뭐예요? 네, 본질로 돌아가는 거. 네,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는 거. 네, 사람의 교회로 그렇게 예, 한국교회를 타락시키고, 네,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로 다시금 그렇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부흥을 지금 이 시대에 꿈꾸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지금 이제 시리즈로 살피지만 우리가 전에 느헤미야를 우리가 시리즈로 살폈고 수요일은 특별히 이사야서를 살피고 있어요. 이사야 62장을 보게 되면 망해버린 그리고 멸망으로 치닫던 그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도 쉬지 말라고. 네, 너희들도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부흥하기를 너희들도 쉬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기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하늘시민교회 우리 각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말이야 한국교회의 부흥을 내가 기대하고 꿈꾸고 그리고 내가 부흥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 너희들도 나와 함께 쉬지 않고 일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2장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쉬지 않고 일함으로 내가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부흥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면 나도 부흥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겠다. 근데 하여간 서로 함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부흥을 꿈꾸시고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 사실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의 장면들을 우리가 몇 주 전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흥은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도 부흥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네, 그 배후에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바로 부흥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그분이 쉬지 않는다면 우리도 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한 성도가
바로 그런 부흥을 위하여 쉬지 않기를 주님 원하세요.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이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며 그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부흥하는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는 시대의 특징.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살피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잘못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 잘못했어요. 죄도 범해요.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머리털을 뽑고 흔드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죠. 네. 부흥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부흥의 시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죄도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건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망하는 시대, 멸망의 시대에 특징이 있다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 그 시대는 망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느헤미야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책망, 저주, 머리털을 뽑고 쥐고 막 흔들어도 그것마저도 기분 나빠져 받아들였던 백성들과 같이. 이 교회는 왜 이래? 밤낮 저주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아이 듣기 싫어. 그러면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 내가 들어야지. 내가 들어야지. 그리고 오픈된 마음으로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물러나 계신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장로들을 위한 특별좌석이 마련되어져 있더래. 특별좌석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무슨 뭐 이제 좀 과격한 언어들을 표현했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뭐왜 장로들을 위해서 특별좌석을 만들어 놨냐. 이거 없애버리라고. 이 부흥의 그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집회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회의를 열었대요. 당회를 연 거예요. 긴급 당회.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듣자. 그래서 계속 부흥회를 했다고. 여러분, 그 심령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로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안 듣고, 네, 기분 좋다고 듣고, 그러면 진정한 부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네, 책망해도, 네,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그렇게 가면, 재앙과 저주야.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오픈된 마음. 근데 그 마음 속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교회? 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바로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박 목사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주인 노릇하시면 안 돼. 네. 우리 권사님들도. 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 다 우리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돼. 이 교회를 내 뜻대로 어떻게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이미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응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나? 거기에 골몰해 있다면, 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 성도님들이 각각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 만들어 간다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와 아주 무척 연관성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모습과 교회가 어때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유사한 것 같아요?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도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 그럼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너무 닮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예행 연습하는 그런 기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다 갈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텐데 우리가 미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예행 연습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리허설하듯 그렇게 살아가도록. 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 문제가 약할까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왜 이렇게 역부족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그 문제를 잠깐 살펴본 기억들이 있으시죠? 자, 1절로 한번 거슬러 나가볼까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교회와 깊은 연관성 있는 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 다루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었죠. 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사도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바울의 이야기. 근데 사도의 사명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뭘 전하는 거죠? 두 가지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양면이지만 하나예요. 하나. 네. 자, 첫째는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가 주인이시다. 이것은 하나의 그 덩어리예요. 하나의 덩어리. 이거 분리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구원관이 달라져요. 구원관이. 이것은 그래서 하나예요. 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누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하나님만이. 네. 그러니까 이 주권에 대한 문제는 구원과 밀접한 연관성이죠. 하나로 연결돼.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누가 구원한다고 생각할까요? 자,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구원관을 가질까요? 많은 신들이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수많은 하나님이 있다.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을까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을까요? 내가 나를. 그래서 누구를 주인으로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구원관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네. 이걸 자꾸 분리해서 따로 전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다면 어느 쪽 면만을 부각하고 있을까요? 구원자 그리고 주 이 둘 중에. 네, 구원자만 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에 확신은 있지만 여전히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을까요? 네, 여전히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죠? 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내가. 네. 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문제가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았기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진정한 회복이 먼저 있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구원자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네. 그런데 삶을 따져보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은 하는데 삶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네,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믿음은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믿음은 확실히 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더디지만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의 국적을 얻어요. 네. 우리의 이제 시민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시민이 됐지만 삶은, 그 라이프 스타일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죠? 북한입니까? 남한입니까? 네, 북한이죠. 그래서 이 남한, 이 우리 한국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요? 삶의 습관이 북한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삶의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만 여전히 내 몸에 무엇이 박혀 있느냐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이 너무도 박혀 있어. 그래서 불쑥불쑥 내가 주인 노릇한 삶이 그렇게 자꾸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훈련과 또 연습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기로 나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훈련과 연습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우리 주일날. 주일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네, 주님의 날. 그래서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훈련의 그런 시간. 네.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밑에서 훈련하고 다스림을 받기 위한 훈련의 또 방편 하나가 또 뭐라고 그랬죠? 네, 11조, 11조. 네, 10분의 9는 누구를 위해 써라? 네, 우리를 위해 써라. 그리고 10분의 1은 누구 거? 하나님의 거. 그걸 하나님께 드리며 물질의 훈련을 통해, 시간의 훈련, 물질의 훈련을 통해서. 예, 그것을 매 순간순간, 그리고 매 주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체득하고 체질화되기를 주님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 여정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을 분명히 하고 이제 훈련이 뒤따라야 돼요. 훈련이. 예.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월상 예배 때문에 금요기도회를 한 주 쉰 적이 있었죠. 네. 근데 기도, 금요기도회가 습관화 되신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까? 상당히 뭔가 허전하셨습니까? 네. 뭐가 뭔지. 허전했는지 뭐했는지. 네, 금요기도에 매 주마다 하셨던 분들은 어때요? 그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셨던 분들은 한 주 빼먹으니까 어떠세요? 네,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뭔가 크게 허전함이 있었나요? 네, 뭘 원하는지 아시죠? 네, 아주 크게 허전했잖아요. 뭔가 크게 뭔가가 빠진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이미 내 라이프 스타일에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습관화된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 네. 그렇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탄 삶에 체질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삶의 훈련. 네. 시간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걸 계속 매주마다 매 순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은 기대하세요. 자, 두 번째, 교회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 다음에 2절 우리 중반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송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교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는? 네, 길죠. 네.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네, 성도들. 자, 교회는 누구? 성도들, 성도들. 근데 이 성도들,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어요? 네, 성도를 뭐라고 풀이하고 있죠? 그 앞에서 성도란 무엇인가를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네,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네, 교회.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사람들, 바로 이 성도들로 구성된 바로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우리가.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 우리가. 네. 근데 성도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거룩해진 사람. 근데 누구로? 예수로. 근데 이것은 하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더러워진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더럽혀졌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더러워진 존재일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그 원죄로 인해서 다 더러워져서. 네. 그리고 죄를 타거나 또 죄를 또 지으며 또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그런 더럽혀진 존재.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누구로? 예수로. 그런데 예수의 무얼로 씻을 수 있을까요? 네, 따라서 봅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우리가 죄로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죄로 다 더러운 존재. 그런데 이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죄 씻음에 그 거룩해지는 은총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예수만이 내 죄를 씻을 수가 있다. 많은 그 종교에서 구원과는 이런 죄에 대한 전제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과는 단순히 이제 천국에 가는 건데,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구원과는 무엇으로 전제하느냐 하면 천국이 전제되는 게 아니라 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우리는 이미 더럽혀지고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방편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 구원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주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많기에 그래서 구원도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권에 대한 이 문제는 구원과 아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곳의 주인 되신 그분이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편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 네. 제가 흔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많은 이제 가정에서 비밀키로 가정의 이 정문 그 문에 그 열쇠를 우리가 열고 닫지 않습니까? 그 우리 집에 그 비밀키의 번호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뿐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주인만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걸 결정할 수 있어요? 네, 불가하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이 불가하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당신만 그것을 정합니까? 네,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향하여. 왜 당신의 집에 그 키에 비밀번호는 왜 당신만이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그 비밀번호로도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십시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러죠? 왜 하나님, 당신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게 하시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 여러분 구원의 방편은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니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어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 우리가 왜 자꾸 침범에 들어가느냐 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말들을 그렇게 내뱉는 것입니다. 네. 어디 갔다 오니?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라. 내가 지난 전에 분명히 얘기했지.
예배시간 움직이지 마. 알았지? 예배시간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시간. 네. 내기 끊겨요, 자꾸. 네, 딴소리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어, 죄를 씻으시어 주님 앞에 성도로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네,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천국 가게만 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하여. 따라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집니다. 성도가 되는 거. 네.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 성도가 되긴 했는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너무 이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 자,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함께 들어가 볼까요? 2절, 자,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그세 번째 하나님 교회에 대한 그 정의편을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인 것 같으세요? 네, 주라는 단어.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거룩한 삶의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교회의 정의에 중요한 그 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삶의 여정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죄는 뭐죠, 죄? 네, 계속 반복하잖아요. 죄는 뭐예요?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거. 끊임없이 자기를 더럽히는 거. 네. 그런데 거룩한 삶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그런 삶. 그런데 그 구체적 인생의 모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상설교 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삶은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거룩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네,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의 몸에는 이미 내가 주인으로 타는 삶이 배어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내가 주인으로 타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내가 주인으로 타는 삶이 자꾸 튀어나와요. 계속 훈련하게 돼.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삶. 네,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네,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 부르심에 합당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네, 그게 바로 교회. 네, 이 교회를 왜
이 완벽한 기준의 이 교회를 왜 제시하는 걸까요? 이 고린도 교회를 단순히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네.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복되기. 그의 부흥이라.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밑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제 남은 게 있다면, 따라서 볼까요? 남은 게 있다면 부흥뿐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며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까? 네. 가톨릭이나 불교는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개독교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런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욕을,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 은혜가 그냥 흘러가지 않고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는다면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희망이 있다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부흥을 꿈꾸고 계세요. 부흥을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쉬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일하자. 기도하죠. 그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들은 말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신 교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하나님이 진정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그리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어 거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로 섬기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 그런 진정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흥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런 주님의 그 사역에 저희들이 동참하여 저희들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선한 일에 함께 저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기초를
일어서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사랑이여 주 사랑
하소서. 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주님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공동체, 이 완벽한 기준으로 의해 경주 그리고 전진의 삶을 저들에게 기대하시고 꿈꾸시며 바라시는 주님의 소원, 그것이 저들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